여러분,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정의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냥 나는 것입니다. 나려고 냄새가 나게 하려고 일부러 애쓰거나 짜내는 게 아니라 그 향기를 품은 사람이 어느 장소에 가면 자연스럽게 그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들이 발길을 옮길 때마다, 어느 장소에 임할 때마다 그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때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때문에 향기를 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어야 하는데 그 긍정적인 효과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가를 하나님 앞에서의 내 열심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가는 내 그 믿음을 통해 내 옆에 사람을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향기를 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은 누구에게 증명하는 것이냐 하면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좋은 부모와 자녀가 되어져 가야 하며 좋은 성도가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명 잡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향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로 하여금 성도답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우리들의 약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말의 영역에서, 생각의 영역에서, 행동의 영역에서 나로 하여금 자꾸 그리스도의 향기의 양이 적게 만드는 약점과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부분을 채워가셔야 합니다. 대신 나를 바라볼 때는 나의 약점과 부족함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자꾸 보완해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담겨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양이 점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고 우리가 짜내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어를 명확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싶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옆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향기를 만들어내려고 하시거나 억지로 짜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시면, 예수님과 친해지시면 왠지 자꾸 말을 해도 예수님 닮은 말이 나갑니다. 왠지 자꾸 생각을 해도 예수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왠지 자꾸 행동을 하려고 해도 예수님과 닮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향기를 전하기 위하여 먼저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전도하지 않지만, 전도지를 막 나눠주는 거 애쓰지 않지만, 우리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래 나도 저분들이 모시는 예수님 모시고 살고 싶다 라고 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